세계 합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강릉에서는 합창 도시답게 시민들도 활발하게 합창단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창단 10주년을 맞는 시민 합창단 에브리싱 코러스가 공연을 했는데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송일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름다운 화음 위에 또 다른 화음이 차곡차곡 쌓입니다. 성별도 나이도 다르지만 화음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지난 2015년 창단한 강릉 에브리싱 코러스입니다. 에브리싱 코러스는 지난해 강릉서 개최된 세계 합창대회 팝콰이어 부문에서 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전문 예술단체로 지정됐습니다. 도내 전문 예술단체 73곳 중에 합창단은 단 4곳뿐. 합창단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여러 가지 장르의 음악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번에는 아트팝이라는 장르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 연주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각계각층의 시민 50여 명으로 구성된 에브리싱 코러스. 나이는 물론 학생부터 직장인까지 직업도 다양합니다. 이름인 에브리싱 코러스도 함께 어울려 세상의 모든 노래를 부르자는 의미를 담아 지었습니다. 에브리싱 코러스의 선한 영향력은 다른 공연팀과 미래를 향해 꿈을 키워나가는 어린이 합창단에게도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잘 맞추면서 연습하고 재밌게 잘 하고 싶어요.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비롯한 크고 작은 무대에서 활약해온 에브리싱 코러스는 앞으로도 지역 특색을 담아낸 공연을 선보여 지역을 대표하는 시민 합창단이 되겠다는 목표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원 뉴스 송혜림입니다.